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아기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기들은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통잠을 못 자고 수유량이 떨어지고 낮에 짜증을 너무 많이 냅니다. 아기는 생후 60일부터 너무 많은 성장의 변화를 겪어요. 수유텀, 수유양도 달라지고요. 낮잠과 밤잠도 달라지고 통잠과 밤중 수유도 변화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아기를 키우려고 해도 아기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아기가 계속 그 일과를 바꿔요. 아기가 언제나 잘 먹고 잘 자기 위해서는 성장에 맞는, 2개월에 맞는, 3개월에 맞는, 4개월에 맞는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어야 해요.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면 우리 애기들 수유량은 올라가고 낮잠 정말 잘 자고 밤에는 통잠을 잘 수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제가 자세히 강의해 드릴 거예요. 엄마들 아래 댓글을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2개월에서 6개월 우리 아기들에게 성장에 맞게 변화하는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엄마들 곧 만나요.